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메리츠 위크에 오늘은 화학, 정유화학, 정유화학으로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주실 노우호 수석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장 상황이 그러니까 어제 저 정유 이런 거는 잘 버틴 것 같아요. 많이 버텼습니다. 많이 버텼죠. 예. 한국도 그런가요? 미국 아까 좀 전에도 설명 들으셨겠지만 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올라왔어요. 시장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약보합 정도로 버텼거든요. 네. 사실 이게 어제만의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최근 한 달 그리고 이거 기간을 좀 잘라서 보면은 네. 최근 들어서 정유 쪽으로의 수급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좋아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첫 번째로는 뭐 이미 3프로에서도 이제 화학 애널리스트분들 나오셔서 정유 쪽을 연초부터 턴어라운드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네. 그 트리거가 됐었던 것이 첫 번째로는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서프라이즈 내용이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5월 달을 정유를 약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예. 결국에는 유가가 이제 빠질 수 있다라는 그 네. 가능성 때문이었죠. 근데 실제로 OPEC 플러스가 이제 이런 증산에 대한 기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유가는 안 빠지고 있거든요. 예. WTI 기준으로 현재 65불에서 60불 횡보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생각보다 수요가 너무나 좋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었던 저의 수익성 지표 정제 마진 또한 최근 들어서 주간 단위로나 혹은 이제 월 기준으로 보나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 수요라는 거죠. 이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거는. 그럼 2분기 그리고 저희가 연말까지 봤을 때 전년에 있었던 대규모 적자가 올해 해소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정유는 올해 완벽한 터널한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수급이 상당 부분 이제 뭐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비단 이것은 한국의 정유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뭐 미국 정유사부터 이미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인플레이션하고의 상관성은 어떻습니까, 정유주가? 최근에 이제 뭐 근시적인 최근 들어서 뉴스를 보시면 어제도 예. 이제 휘발유 가격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예. 그리고 저희 주말에는 또 미국의 그런 송유관 가동 이슈도 일부 나타났었는데 결국에는 상품 가격들의 이런 가격 강세 요인들 그 촉시발점이 됐었던 거는 결국엔 유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유에서도 결국엔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다. 결국엔 이것은 또 수요와 맞물리는 영향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제 계산대로 간다면 지금 정제 마진이 저희가 보통 BEP 레벨을 5불 정도로 놓고 봤을 때 네. 현재까지는 마이너스는 맞습니다. 정제 마진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치참치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네.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휘발유 마진이 현재 10불, 11불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럼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의 마진까지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예. 2018년도 상황이 12불, 13불이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수준을 따라잡고 있다는 거고 가장 부진한 것은 뭐냐? 디젤과 항공유라는 거죠. 근데 앞서서 이제 미국 쪽 상황 들으셨겠지만 항공유마저도 네. 네. 수요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확실하게 보이고 있고 정유사들의 가동률이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업황의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투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화학업체들이 꽤 많이 올랐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5인방이라고 얘기하는 그 대표 기업들 LG화학, 네.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하나솔 다 올랐는데 좀 피크아웃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시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 우려가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최근 가격들에 대한 지표만 놓고 봤을 때 뭐 작년부터 좋았었던 그런 오버슈팅을 하고 있는
가격들의 흐름은 2010년 이후로 저희가 볼 수 없었던 전례가 없었던 가격 네. 강세거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초강세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결국에는 1월 달부터의 전체적인 그 업황에 대한 흐름들 보시면 작년에 이미 힌트를 줬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신규 증설이라든지 기존 설비들에 대한 가동률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 NCC들은 여전히 풀 가동하고 풀판을 네. 하고 있었죠. 근데 두 번째로는 올해 들어서 수요 여건이 더욱더 개선됐다는 거죠. 전년과 비교했을 때. 그런데 2월 달에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그 북미 지역에서 한파 영향 때문에 일부 설비들이 그러니까 화학이 됐던 기타 인근에 있던 설비들이 가동 중단됐었죠. 네. 근데 그게 영향력이 꽤나 컸었습니다. 그게 미국 쪽에 영향을 줬던 부분이 결국에는 유럽 쪽의 쇼티지까지 영향을 줬고 그리고 심지어 동기간에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일부 설비들의 전기 보수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은 결국에는 공급에 대한 쇼티지와 그리고 네. 수요에 대한 반등 국면에서 만나게 되는 완벽한 이런 타이트한 국면이 이런 화학의 초강세 국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미국 쪽에서의 그런 공급 여건이 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정유사 가동률 86%까지 올라왔고 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화학 기업들의 에탄 크래커들이죠. 그들의 가동률이 현재 80%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하반기로 갈수록 뭔가 공급단에서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선제적으로 빠지지 않겠느냐.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크시거든요. 가격이.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가격 흐름도 중요하지만 네. 전체적인 수요의 기반을 놓고 보는 이 산업의 사이클로 놓고 봤을 때는 적어도 올해 연간으로 보면 수요에 대한 성장률 자체가 공급에 대한 증가량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급에 대한 전체적인 여건, 업황에 대한 여건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정말 극단적으로 1분기 때 초강세 국면보다는 아무래도 3, 4분기에 일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런 우호적인 환경, 그러니까 긍정적인 환경 자체가 한 번에 망가지는 업황은 아니라는 점이죠. 업체별로는 어떻습니까? 보면. 지금 이제 컨센서스를 좀 잠깐 보시면 네. 하반기로 갈수록 정유 업체들은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좋아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화학 업체들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연간 컨센서스는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1분기 실적 발표를 거치면서 이제 일부 상향 조정된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업황에 대해서 벌써 이런 우려감을 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최근 들어서 주식이 많이 빠져서 종목 간의 이런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우려감은 크시 인 것 같지만 절대적인 이런 산업에 대한 펀더멘털로 봤을 때 저희가 최근 일주일 동안의 화학 업종들에 대한 주가 하락은 심리적인 영향이 좀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펀더멘털 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오히려 기회 요인이 좀 더 클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아, 그 화학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유사들이 이제 정유사들이 대표적인 화학 기업들인 거죠. 정유화학으로 나누죠. 아, 좀 나누니까. 네, 정유화학으로 나누죠. 그런데 아. 저 정유 업체들이 네. 화학을 조금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죠. 맞습니다. 재밌는 상황이 네. 2018년도부터 감지가 됐었던 건데 네. 중동의 이제 정유사들 그리고 기존의 EMP 메이저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다운스트림 쪽 투자를 계속해서 발표 시사를 그거 설명 했습니다. 좀 해주세요. EMP 다운스트림 업스트림. 아, 네. 보통 이제 EMP라고 말을 하면 예. 자원 개발하는 회사들을 보통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앞서서 이제 앞타임에서 말씀드렸던 소개가 됐었던 엑손모빌이라든지 네. 이런 쉐브론과 같은 회사들은 예. 결국 원유를 이제 캐내는 채굴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장 주요한 비즈니스는 원유를 캐낸다. 그러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유가예요. 그들의 네. 이제 비용이라든지 매출 사이즈를 결정하는 거는 유가 레벨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유가 레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왜 현재까지 우리가 누적적으로 봤을 때 중동 지역과 그리고 미국 지역에서 봤을 때 왜 원유에 대한 공급량이 타이트해지고 그리고 정유에 대한 증설이 없는가 제한적일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중동, 마시는 것처럼 사우디와 같은 국가들은 절대적인 재정 수입에 의존량이 원유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가가 계속해서 저유가 상황에서 유지가 되면 사실 이들의 재정 수입을 BEP를 맞출 만한 유가 수준이 두바이 기준으로 75불, 80불이거든요. 지금도 적자네요. 적자죠. 그러니까 연간 누적 적자까지 감안했을 때는 네. 이들의 실질적인 투자 여력 자체가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사실 정유 업종을 이제 재작년부터 조금씩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중장기적인 수요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정제 설비들에 대한 유입이 많을 것이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정제 설비들이라는 신규 투자 주역이 누구였는가? 중동 지역이 상당 부분 많았거든요. 실제로 올해도 지금 예상되는 그 정제 설비 증설 규모가 51만 BD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46만 BD가 중동이에요. 근데 이건 현실성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유 업종의 수급 여건이 상당히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유 그런 이제 오일 메이저 국가들에서 정유 그 E&P 업체들이 정유가 됐던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돈이 수익성이 좋은 화학 설비 쪽으로의 증설 투자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운스트림 업스트림은요?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본다면 그 전체적인 에너지 기업에서 업스트림을 본다면 이제 보통 이제 화학을 다운스트림을 본다면 이에 대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회사들 즉 정유 기업이 되기 때문에 업스트림이 이제 정유 기업이 해당이 될 것이고 저희가 이제 쉽게 다운스트림을 말한다면 그 정유사에서 파생되는 원재료를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화학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압사라든지 뭐 맞습니다. 국내 이제 NCCD 기업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와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GS 칼텍스 대표적인 정유사죠. 이제 화학 설비가 이제 신규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8월에서 9월 사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현대 케미칼 오일뱅크 자회사인데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정도에 또 신규 설비가 또 가동이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정유와 화학 간의 그런 융합에 대한 움직임들이 가속화된다는 점이죠. 그 정유사 어디가 좋습니까? 정유사는 지금 상장업체가 두 군데예요. 네. SK이노베이션, 맞습니다. S-OIL. 네. SK이노베이션은 정유주로 지금 분류를 거의 못하죠. 배터리 회사로. 네, 배터리 회사가 됐어요. 그 순수 정유주는 S-OIL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살 수 있는 게? 네. 좋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상장. S-OIL은? 특정 종목에 대해서 언급하는 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업황 면을 놓고 봤을 때는 네.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거고 커졌어요? 그렇습니다.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 기대감이 숫자로 이미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저는 확신거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는 S-OIL에서 말씀을 드릴 거는 올해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왔죠. 1분기 실적을 종료하면서 올해 연간 컨센서스가 뭐 이제 평균치로 말씀드리면 1.9조에서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2.1조까지도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이익 체력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 근간이 됐었던 거는 이 S-OIL마저도 2018년도에 RFCC라고 말하는 RUC, DOC에 해당하는 화학 쪽 설비의 그 다운스트림 설비로 완공을 시켜놨고 이것이 지금 이익 기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유 네.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알파가 있고 근데 저는 이번에 S-OIL 컨퍼런스 콜을 좀 들으면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대표님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도가 이제 대표적인 정유주들의 턴어라운드 시점이었어요. 네. 근데 당시에도 똑같은 질문이 항상 나옵니다. S-OIL 하면 떠오르는 이제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네. 대표적인 퓨어한 정유사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표적인 배당 황제주다 그렇죠. 였어요. 당연히 올해도 배당에 대한 질문들이 연초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을 때 1차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연말의 상황을 보고 이사회에 협의를 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게 원론적인 얘기죠. 그렇죠. 근데 올해 컨퍼런스 콜은 좀 달랐습니다. 배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중간 배당이라든지 그리고 이들이 이제 지급하기로 약속했었던 배당 성향 최소 30% 이상 예, 지급에 대해서 명확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회사도 업황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를 내비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물론 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중간중간 변수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겠지만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와 같은 변수가 틀려지지 않는다면 정유는 완벽한 턴어라운드 종목이 업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이냐 정유냐 고민되시는 분은 정유가 낫다. 마음이 편하죠. 아 그래요? 지금 저 접근하기도 괜찮은 가격입니까? 뭐 밸류에 대해서는 이제 시각차가 다 그 존재하기 때문에 리포트로 좀 커버하는 걸로 하고요. 네. 아 리포트가 나온 게 아니군요. 지금 리뷰 리포트 다 나왔고요. 아. 저희가 이제 조만간 하반기 전망이 또 나오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화학 업종 중에 약간 이제 커버리지가 있는 것 중에 또 태양광 쪽도 커버하시죠? 맞습니다. 예. 예. 그거 어떻습니까? 뭐 폴리실리콘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뭐 작년에 이제 예. ESG 때 와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셀 모듈에 해당하는 하나솔루션이 대장주였습니다. 네. 태양광에서 네. 물론 이제 태양광과 또 본인들의 신규 사업에 해당하는 수소 때문에 좀 더 모멘텀을 받았다면 네. 어제 혹시 태양광 주간 가격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아, 이게 좀 말씀드리면 네. 폴리실리콘 가격이 뭐 이미 연초부터 심상치 않았는데 네. 어제 가격이 더 심상치 않았어요. 올랐어요?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예, 지금 좀 말씀드리면 네. 우선은 전주 대비해서 16% 튀었고요. 폴리실리콘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YTD로 봤을 때는 118% 튄 거예요. YTD라니까 연초 대비입니다. 맞습니다. 네. 21년도 연초 대비해서 110% 이상 가격이 더블났고. 근데 네. 재밌는 거는 폴린이 이렇게 튀었는데 그 이하의 다운스트림 제품들, 웨이퍼라든지 셀 모듈, YTD 숫자를 말씀드리면 웨이퍼 기준으로는 약 70% 가격 올랐고요. 그리고 셀은 15%. 반면에 모듈은 마찬가지로 아 죄송합니다. 셀이 43%, 네. 모듈이 15%. 내려오면서 쭉 체감해버리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폴리실리콘이 완벽하게 올해 턴어라운드가 됐었던 거죠. 이미 그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 좀 작년까지 부정적으로 보였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튀는 이유가 뭘까라고 네. 본다면 첫 번째로는 대외적인 이슈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체 이슈가 좀 있습니다. 대외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이미 2월달, 3월달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됐었던 게 중국과 미국 간의 그런 인권 문제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중국의 신장 지역에 있는 인권 문제 개선을 해라라는 게 미국 행정부의 네. 입장이거든요. 근데 왜 신장 위구르 지역에 왜 이슈가 됐냐면 글로벌 전체 폴리실리콘 을 비롯해서 태양광 전체 점유율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제품별로 다르겠지만 최소 60%에서 8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폴리실리콘만 잘라서 본다면 절반가량이 네.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 규제에 대한 명령이 됐었기 때문에 네. 인권에 대한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중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사용 규제까지도 얘기가 나왔어요. 실제로 그게 법안이 올라갈지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대외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래도 다운스트림 업체들이 이러한 그런 공급에 대한 타이트한 요인 때문에 좀 리스타킹 수요가 일부 발생했었던 게 그 연초의 가격 강세 랠리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폴리실리콘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지난 2년 그리고 올해를 놓고 봤을 때 연간 단위로 10에서 15만 톤 정도 신규 증설이 매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허수가 많았다는 거죠. 허수가 많아서. 왜요? 네. 실질적으로 이 태양광이 폴리실리콘 업체들을 탑티어 그룹들과 세컨과 서드티어로 나눠봤을 때 실질적으로 캐시플로우를 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일으킬 수 있는 기업들은 아시는 것처럼 뭐 다츄를 비롯한 퍼스트티어들, 탑티어 기업들밖에 없거든요. 네. 그 이후에 세컨과 서드티어 기업들이 실제로 증설에 대한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인 이행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때문에 공급량이 수요 증가량 대비해서 까보니까 크진 않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양광 설치 수요의 성수기가 보통 2분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작년 1분기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3월달부터 이런 폴리실리콘에 대한 리스타킹 수요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초강세 국면인데 저도 사실은 폴리실리콘이 현재 20불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는 네.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최근 5년, 6년 사이에 처음 보는 가격이죠. 예. 네. 이것도 또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OCI 주가가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반영이 될 뻔하다가 지난달에 이제 좀 뉴스 기사 하나 나왔었죠. 연금에서 석탄의 비중이 있는 석탄 사업에 대한 비중이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네거티브 스크리닝 안 한다. 맞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꺾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뉴스에 대한 그 혹은 그 시행력에 대해서는 아직 뭐 확인된 바는 아직은 없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뭐 비중 자체가 워낙 적고 이 회사는 지금 완벽하게 폴리실리콘의 턴어라운드가 올해 연간으로 이어지는 흑자 전환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연간 실적 컨센서스가 전년 대비 올해 완벽하게 좋아지는 회사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OCI도 사실 최근 주가 하락 자체가 전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세를 그런 장애 변수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1분기 실적도 사실은 일시적인 그런 일회성 비용들을 제거하면은 1분기 영업이익도 굉장히 서프라이즈였거든요. 네. 2분기에는 실적이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 보시면은 1분기 대비 더 올랐거든요.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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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뭐 또 봐야 될 게 뭐 있습니까? 뭐 신재생 쪽으로. 이제 올해 신재생에 대해서 네. 뭐 사실 이제 저희 유틸리티 쪽 담당하는 문경원 애널리스트도 뭐 풍력이라든지 수소 같이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는데 먼저 제 커버리지에서 태양광 쪽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기대감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올해 설치 수요가 과연 얼마나 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최대 200
200기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수적인 전망치로는 140에서 150 정도로 보시는 게 좀 합당할 것 같고요. 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설치량 자체는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작년과 올해를 봤을 때 지금은 소재 체인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위치한 소재가 강세를 띠고 있는지에 집중을 네. 하신다면 좀 답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저는 폴리실리콘 쪽이 상당히 좋아 보일 것 같고 네. 재밌는 거는 지난주부터 이제 셀과 모듈 쪽에서도 드디어 가격 인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런 거 좋은 맞습니다. 거예요. 됐고 그리고 뭐 하나솔루션도 이번 실적 좀 보시면 퀴셀 쪽이 적자 폭이 좀 확대가 됐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런 소재단에서의 강세 요인도 있었지만 지금 그와 별개로 또 원자재 원부자재라고 말할 수 있는 태양광 유리라든지 또 EVA 필름과 같은 가격들의 강세가 영향을 미쳤던 건데 이게 최근 들어서 3월 달 말 그리고 4월부터 가격이 피크아웃 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저하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또한 하나솔루션에 대한 이 QCEL 쪽에서의 그런 수익성 개선 또한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석유화학 업체 쪽에서는 어디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뭐 사실은 이익에 대한 흐름과 업황에 대한 흐름은 모두 다 지금 산업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너무나 확실한 거는 확실하게 공급단과 이 생산자 우위, 그 즉 셀러 마켓에서 1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적으로 놓고 본다면 롯데케미칼의 이런 흐름이 이제 최근 주가가 좀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익 흐름으로 보면 1분기도 사실은 6천억이라고 말하는 영업이익 숫자가 네. 굉장히 잘 나온 숫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주가 반응은 이제 반대로 움직였죠. 아무래도 좀 업종보다는 시장 자체의 영향도 저는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롯데케미칼의 아쉬운 거는 섹터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대형 NCC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연간으로 보더라도 이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소외받을 이유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소외받은 이유는 뭡니까? 혹시 분석하시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네, 네. 근데 이제 확실하게 섹터 내에서 이제 비중 우선순위로 놓고 봤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헤게모니라고 말하는 측면을 봤을 때, 네. 확실하게 이익 모멘텀을 가져가는 기업들을 보시면, 효성그룹주들. 그리고 아, 효성 TNC 같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가 이제 대표적이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급적인 면에서 뺏겼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이 회사에 대한 연초부터 기대감은 올해 확실하게 이익 터널런드는 된다였고 두 네. 번째로는 그 새로 생기게 되는 캐시플로우 가지고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소멸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제품 본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주력 제품들에 대한 가격과 스프레드가 더 올라줘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 면에서는 좀 단기적으로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밋밋했다라는 게 좀 실망스럽다는 것 같습니다. 그 증시 내부의 수급에서 좀 밀렸다라는 측면이 강하군요. 그게 보니까 가장 큽니다. 워낙 효성그룹주라든지 뭐 네. 이런 각광받는 데가 같은 업종 중에 큰 데가 있으니까 그걸로 다 몰려서 롯데가 소외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분명히 저는 롯데케미칼도 기회 요인은 크다라고 보고 있고 네. 롯데케미칼이 당연히 이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는 회사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도 보셨겠지만 최근 석유화학 업계, 즉 한국뿐만 아니고 글로벌 석유화학 업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거는 친환경 플라스틱 쪽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본인들의 포지션에 대해서 밝혀준 점 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패러다임을 가져갈지 결국에는 수소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에서도 언급을 해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한 결국 화학업종이 계속해서 개발 연구개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네. 그러니까 소재 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 소재에 대해서 2차전지 쪽에서 크게 두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그런 건 좀 부족했죠, 지금까지? 사실은 부족했다라기보다는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지만 뭔가 외부에는 확실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 네. 때 공개를 안 했던 게 롯데케미칼의 좀 롯데그룹 자체의 좀 관례였던 것 같은데 지금 첫 번째로는 지금 대한유화가 그동안 각광을 받았었던 이제 분리막 PE에 대해서도 네. 롯데케미칼도 일부
이제 생산 설비가 있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수주량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네. 두 번째로 2차 전지에서 이제 소재단에서 또 하나의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뭐 빠르면 올해 그리고 내년 정도 회사 차원에서 좀 공유를 해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내용 면에서는 롯데케미칼은 제일 많이 매출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올레핀이죠. 네? 그 올레핀이라고 말한다면 네. 이제 그 기초 유분과 그리고 PPP 네. 네, 그 기본적인 제품들인데 아. 사실 그러면 그 제품들이 현재 스프레드가 안 좋은 것인가? 주로 어디 쓰이는 겁니까?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네. 아. 다른 회사들도 다 하는 그러니까 원가 경쟁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네. 그동안은 이제 원가 경쟁력 때문에 이제 유가 수준에 민감하고 또 이제 네. 이런 부분의 경쟁 강도가 굉장히 심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았지만 확실하게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판가 자체 강세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유가 수준에서 마진 스퀴즈라고 말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네. 마진이 축소되는 부분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이죠.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새로운 사업도 잘 안 하고 뭐 잘 알려지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만 새로운 데 진출도 잘 안 하고 남들 다 하는 거 거기서 이제 뭐 단가든 원가든 뭐 이걸로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면 설령 매출이 좀 잘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는 주시장에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원래? 화학 업종의 대장주가 네. 사실 기존에는 롯데케미칼이었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점진적인 이익 개선과 그리고 멀티플 저평가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네. 좀 지나치게 소외받지 않나. 너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네. 보시는 거군요. LG화학은 이제 사실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화학과 이제 배터리가 이제 분리가 곧 될 네. 텐데 남아있는 LG화학 왜냐하면 지금 섞여 있을 때도 화학 경기가 좋아서 주가가 그렇게 올랐다는 분석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남아있는 화학회사로서 LG화학은 어떻게 봐야 돼요? 조만간 이제 그 주식을 사고 팔고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언론상으로는 하반기 정도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상장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화학 사업만 놓고 봤을 때 네. 지금 LG화학의 가장 주력 이고 그리고 네. 가장 수익성 기여에 많이 하고 있는 제품들이 뭘까라고 보면 첫 번째로 ABS 그리고 두 번째로는 PVC거든요. 그 나머지 기타 좋은 제품들도 많고요. 그건 플라스틱 쪽이 아니죠. 맞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ABS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가전에 쓰이는 원재료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맞습니다. 것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네. 이제 뭐 TV 에어컨 등등등이 있죠.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PVC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PVC 장갑 이야기도 나오지만 네. 원론적으로는 파이프에 많이 쓰이고 이런 샤시 같은 데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라고 말하는 컨셉과 그리고 뭔가 건설 경기가 올라갈 때 PVC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과 올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사실 PVC는 10년 내 가격을 놓고 봤을 때 네. 전고점, 과거 전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현재 2배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런 제품들이 재밌는 게 항상 제품들이 좋을 때 누군가 증설을 하는데 ABS와 PVC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증설량 자체가 미미하다는 거죠. 올해 수요 증가량 대비해서. 그럼 본다면 화학 사업부에 대한 이익 펀더멘털은 사실 상당히 좋고 그리고 올해 2분기와 3분기를 놓고 봤을 때 사실 화학 기업들이 국내에서 봤을 때 대규모 증설이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자체적으로. 엘지화학이 여수 공장의 넘버 2 NCC를 80만 톤 에틸렌 기준으로 또 이번에 증설을 하게 되면 네. 이익 체력 자체는 더 배가 될 수 있는 또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 알겠습니다. 아, 화학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노수석 연구원의 그 시각은 화학보다는 정유가 훨씬 더 이익 턴어라운드라는 관점에서 주가 탄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 화학 업종 내부에서 장기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대장주로서의 지위를 좀 흔들흔들하게끔 할 정도의 소외를 받았던 롯데케미칼 같은 주식도 이제는 좀 볼 때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리포트는 저희를 좀 주시면 네. 저희 앱에 신의자료실 공개 좀 오픈을 해서 투자자들이 같이 좀 쉐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염승환 부장과 함께 우리 증시 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